자, 여러분, 이제 오늘이면 류현진 선수가 이제 한 경기 등판을 하겠는데요. 일단은 오늘 어제 결과 한번 쫙 볼게요. 오타니가 이제 투타 겸업인데 결국 시범 경기 때 계속 그렇게 못하던 거는 역시 페이크였구나. 사실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있는 선수들은요, 사실 이제 시범 경기 때는요, 자기가 성적이 좋든 안 좋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자기 페이스대로 시즌을 준비해가는 선수들이거든요, 대부분의 선수들은. 근데 이제 그 자기 포지션 자리가 불안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포지션 자리가 불안한 사람들은요, 시범 경기 자체가 이제 서바이벌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인생 계획을 갖고 있던 오타니죠. 이런 인생 계획을 갖고 있는 오타니였는데, 자 결국 메이저리그 첫 이제 데뷔전 선발로 등판했고요. 물론 좀 몸이 좀덜 풀려가지고 2회에 3런 맞았어요. 3런 맞았는데 그 다음에 15명 중에 14명이 범타야. 그 다음부터 안정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퀄리티 스타트 했어요. 그 퀄리티 스타트 했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첫 경기 퍼포먼스였던 만큼 다들 지켜는 봤을 거예요. 처음 타자 4명이 삼진을 3개를 당했어요. 1, 2, 3, 4번이. 오클랜드 어슬레틱스 상대였고요. 원정 경기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연속 안타 맞고 맷 체프먼한테 오른손 타자였거든요. 오타니가 타격은 왼손으로 해요. 우투 좌타예요. 그 원래는 왼손잡이래요. 원래는 왼손잡인데 그 야구 포지션이요, 오른손잡이가 할수 있는 포지션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야너 수비는 오른손으로 해 하면서 어른들이 그렇게 시켰대요. 류현진 선수하고는 반대죠. 류현진 선수는 원래 오른손잡이에요. 근데 야구를 시키려고 류현진 선수의 아빠가 그 오른손에 끼는 글러브를 갖고 있어요. 왼손으로 야구하게 하려고. 결국 류현진 선수는 굉장히 희귀한 좌투 우타 투수가 됐어요. 그래서 좌투 우타가 됐고요. 다저스 마무리 켄리 젠슨은 원래 왼손잡인데 공만 오른손으로 던져요. 그래서 우투좌타예요. 약간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좌투 우타예요. 그렇게 이제 여러 포지션 막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결국은 이제 컸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있어. 류현진 선수는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래서 희한하게 왼손 타자들한테 약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오른손 타자를 상대로 보통 오른손 투수들 결정구를 던질 때 슬라이더를 던져요. 그 이렇게 잡고 슬라이더 던지면요, 이렇게 공이 휘면서 공이 막 휘면서 이쪽으로 떨어지죠, 바깥쪽으로. 근데 그게 좀 밋밋하게 걸렸나 봐. 그래서 3런 홈런 됐고요. 그 다음에 이후 15명 중에 14명이 범타라고 했는데, 그 범타가 아닌 한 명이 볼넷이었어요.
4회에 볼넷이었고, 이후 8명 연속 범타. 해가지고, 일단은 선발 첫 경기를 퀄리티 스타트를 하긴 했어요. 3자책. 3피 안타 1볼넷으로 삼진 6개 잡고, 뭐, 나름 잘했어요. 나름 잘했고요. 그리고, 헛스윙류도 빠른 공 5개, 슬라이더 3개, 그리고 스플리터 10개. 이게 일본 사람들 투수들이요. 일본인 투수들이요. 이제 변형 속구 중에서 떨어지는 공들을 많이 배워요. 이제 메이저리그에 들고 오는 공들이 스플리터인데, 이제 물론 그 히데오 노모 같은 경우는 공 자체가 느려가지고 포크볼이었고, 그러니까 느리고 좀 많이 떨어지면 포크볼이고요. 그 이제 그립을 이렇게 잡아요. 그 이렇게 잡으면 포크볼이 돼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던지면 포크볼이 돼요. 패스트볼 던지면. 근데 이 손을 조금 이렇게 좁히고 던지면요. 조금 이렇게 좁히고 던져요. 그러면 스플리터가 돼요. 이러면 스플리터가 돼요. 조금 공을 손을 좁히고 똑같이 던지면. 근데 이제 둘다 팔꿈치엔 조금 무리를 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존 스몰츠가 한때 몸이 좀 많이 망가졌던 데가 있어요. 그 슬라이드 스플리터 조합이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스플리터 빠른 그 속도가 시속 89마일까지 나왔대요. 시속 140km대 중후반 나온다는 거야. 스플리터가 그 정도 속도가 나오면요, 죽어나는 거예요. 타자들은 죽어나는 거야. 딱그 홈플레이트 앞에서 스트라이크 존 걸쳐서 오다가 뚝 떨어지거든. 그렇게 떨어지면 잡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근데 이제 오타니 같은 경우가 그건 투타 겸업을 하잖아요. 이제 선발로 등판하면 다음 경기는 이제 언제 나오냐? 이제 앞으로 언제쯤 나오냐? 약간 좀그 약간 이제 다음 등판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지금 일본인들 중에서요, 내일이면 오늘이면 이제 류현진 선수도 나오니까 이제 아시아 선수들은 다 등판을 하겠죠. 현재까지 마사히로 다나카가 6이닝 1실점, 그리고 마에다가 5이닝 무실점인데 탈삼진 10개, 그리고 오타니는 이제 3실점 계속 이겼고요. 다르비슈 4와 3분의 1이닝 5실점. 다르비슈는 지금 포스트 시즌 때 갑자기 페이스가 떨어졌어요. 이게 첫 포스트 시즌 계속 3차전을 등판했었는데, 다저스는 그래서 거기까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월드 시리즈를 갔어. 그리고 월드 시리즈에서 컷쇼가 1차전 이겨줬는데, 그런데 여기서 컷쇼가 5차전을 망쳐요. 다르비슈 3차전 망치고. 근데 어떻게 6차전까지 다저스가 그 분위기를 잡아서, 결국은 7차전은 왔어요. 7차전 왔는데, 7차전에서 다르비슈가 또 망했어. 뒤늦게 컷슈가 구원 등판했지만, 이미, 그럼, 승기가 기운 다음에,
이미 승패가 사실상 갈린 분위기에서 컷쇼가 등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다르비슈가 다저스하고 재계약 못했어요. 월드시리즈 망쳐버려가지고. 몰라. 이제 류현진 선수가 포스트 시즌에서 다시 솔리드하게 던져주면 류현진 선수는 아마 재계약이 가능할 거야. 월드 시리즈에서 호투해주면. 다음번 이거 안 마실래. 너무 쓰다. 내 입맛에는. 그렇구요. 자, 오승환 선수가 웬일로 세이브를 땄어요? 오승환 선수가 세이브를 딴 이유는요, 어제요, 토론토 블루제이스에 원래 로베르토 오스나가 마무리 투수인데, 이틀 연속으로 나와버렸어요. 원래 구원 투수들이 3일 연투를 안 하거든요, 메이저리그도. 한 이틀 연속 나오면요, 하루를 무조건 쉬게 해요. 그래서 오승환 선수가 대신 이제 마무리 상황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세이브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스나가요, 좀그 등판 기회가 많았어요. 작년에 등판 기회가 너무 많았어. 사실 그래서 오스나가 이제 평균자책점이 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마무리 경험이 있는 오승환 선수가 만일에 대비해서 그래서 8회를 맞는데 더군다나 블루제이스가 이날 경기를요, 8회 말 2사 만루 때까지 한점 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날 스모크가 혼자서 6타점을 한 거야. 7회 말에 투런 홈런으로 3대4까지 따라 붙고 8회 말에 그랜드슬램 그래서 7대4 역전을 했어요. 완전히 영웅이 됐지. 그런데 이제 블루제이스는 보통 그때까지는 추격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8회 초까지는. 그래서 갑자기 9회 초가 됐어. 마무리가 나와야 되겠지만. 그래서 오승환 선수도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미 나왔겠죠. 이기고 있었으면 이미 나왔겠지. 근데 마무리 투수가 이틀 연속 등판해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오승환 선수가 2사 후 에런 저지한테 슬라이더를 던졌다 안타를 맞았는데 지안칼로 스탠턴을 잡았어요. 그리고 에런 저지하고 지안칼로 스탠턴이 도합 5타수 1안타 5볼넷을 기록을 했는데 그 1안타가 오승환 선수 상대예요. 그래서 게리 산체스 잡고 브렛 가드너 잡고 에런 저지 안타 맞고 그리고 스탠튼 잡아내고 그래서 현재 KBO 리그 277세이브 통산 1.69 일본에서 80세이브 통산 2.25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 통산 2.81에 40세이브. 작년에 평균자책점이 너무 높았어. 첫해 1점대 찍어놓고. 제프 베니스터 감독이
추신수 선수는 하루 쉬었어요. 추신수 선수가 일단 하루 쉰 이유는 이제 그 관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라이언 루아하고 아니 그러니까 마자라하고 추신수가 같이 외야에 나가는 일 없을 거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선발 외야수 자리 거의 이제 안 나간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 벨트레를 체력 안배 차원에서 지명 타자를 썼어요. 에드리안 벨트레가 3루수거든요. 근데 이제 벨트레가 나이가 좀 있잖아. 벨트레가요, 1990년대에 데뷔한 선수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미 선수로 뛰고 있던 선수인데 너무 데뷔를 빨리 했어. 그래가지고, 지금 론스타 시리즈에서 추신 선수가 하루 쉬었어요. 하루 쉬었는데 상대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게리 콜이 나왔어요. 이전까지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에이스였던 게리 콜이 나왔는데 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이제 강정훈 선수 그 제한 명단 들어간 것도 그렇고 이제 사실상 망해버려가지고 리빌딩 들어갔잖아요. 콜도 팔았지, 맥커친도 팔았지. 그래가지고 예, 결국은 이제 약간 게리 콜이 이제 에스트로스를 이적해서 등판을 했는데 야 에스트로스 데뷔전에서 102개를 던져가지고 7이닝 1실점인데 삼진을 11개를 잡았어요. 역시 거의 그 사이영 상 페이스 갔던 그때의 모습이요. 지금 에스트로스는요, 일단은 에이스 댈러스 카이클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댈러스 카이클 1선발, 저스틴 벌랜더 2선발, 그리고 게리 콜까지. 하여간 그렇게 막 버티고 있어요. 자, 그렇고, 그래서 추신수 선수가 이제 아마 모든 경기를 출전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아마 이제 체력 차원에서 결정하는 경기도 있을 거고. 어쩌겠어요. 이제 몇년 전에 계속 그렇게 너무 자주 다쳤잖아요. 부상은 너무 자주 당하는 바람에 이제 추신수 선수는 원래 포지션은 외야수이지만 사실상 지명타자로 기용되는 모양새로 굳어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또 팀을 옮기게 되는 일이 생기면 팀을 옮기는 일이 생기면 그러면 이제 아마 추신수 선수가 다시 외야수로 뛰는 기회가 올 수는 있겠죠. 팀의 사정에 따라서. 그렇구요. 그리고 좀 내려가 볼까? 피츠버그도 웬일로 2승? 리빌딩 했는데. 그리고 이치로가 오늘 안 나왔나요? 이치로 안 나온 것 같고.
잠깐만요. 다저스. 다저스의 2연패디 2연승. 자, 다저스가요. 다저스가 약간 기복이 좀 심해요. 첫 경기하고 두 번째 경기에서 득점 없이 2실점 하더니, 세 번째 경기하고 네 번째 경기에서는 14점을 내고 실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하고 그 개막 4연전을 그 이제 2승 2패로 동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선발진이 4경기 도합 25이닝 1실점. 그 1실점은 컷쇼. 자, 그 앤드류 매커친하고 에반 롱고리아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로 왔어요. 두팀 모두 이제 앤드류 매커친은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그 간판 타자였는데 리빌딩 한다고 팔았고, 그 에반 롱고리아는 템파베이 레이스에서 거의 이제 거의 노예 계약에 가까운 장기 계약을 묶여 있었던 선수인데, 그 계속 그 뭐냐 레이스가 이제 그 새로운 경기장 연고지 그 문제 때문에요 계속 그 관객들이 안 오니까 결국 롱고리아를 팔았어요. 그래서 두 선수가 이제 결국 한 팀에서 뛰게 됐는데, 한 팀에서 뛰게 됐지만, 네, 아직까지는 그이 4연전 동안 합해서 매커친이 안타 1개. 나머지는 안 쳤어요. 그래서 자, 클레이튼 커쇼하고 알렉스 우드하고 겐타 마에다하고 리치 힐까지 둘 4명이 이렇게 잘 잡아내고 있는데, 자, 이제 오늘 류현진 선수가 나와요. 오늘 이제 류현진 선수가 나올 건데, 첫 경기부터 디백스예요. 그리고 디백스는 4선발이 나와요. 근데 작년에도 류현진 선수는 쿠어스 필드에서 시즌을 시작을 했는데 그 2실점 했고요. 처음 6경기에서 그 5패를 당하면서 4.99의 평균자책점을 했던 이유가 그중 두 경기가 쿠어스 필드였어요. 근데 류현진 선수는 올해 지금 일정대로 가면요, 일단은 그 다저스 스타디움 두 경기, AT&T 파크 두 경기예요. 투수들한테 좋은 경기장에서만 두 경기를 네 경기를 치러요. 그래서 이제 오늘 붙는데, 오늘 다저스가 원정 경기인데 오늘? 하필이면 오늘 원정 경기인데 체이스 필드. 근데 이제 폴 골드슈미트한테 통산 POPS가 12할 8푼 8리에요. 근데 디백스 상대로 2014년 때그4.65, 2014년 때 0.96이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는 6.30이었어요. 작년에 6.30. 그래서 올해는 또네 번째 시즌인데 과연 잘할 것인가? 그리고 폴 골드슈미트가 잘 치는 이유가 있어. 그 왼손 투수들의 바깥쪽 체인지업을 겁나게 잘 쳐요.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이제 컵페스트볼을 장착을 했고요. 근데 사실 디백스에서요,
류현진 선수가 조심해야 될 타자는 딱두 명이에요. 2번 타자 AJ 폴락하고 3번 타자 골드슈미트. 걔네 폴락이 상대 타율이 3할 3푼 3리이고, 골드슈미트는, 네, 아까 OPS 얘기했죠? 말할 필요가 없지 더. 근데 이제 작년에 류현진 선수가 빠른 공의 피안 타율이 3할 7푼 5리였어요, 솔직히. 그런데 다른 구종은 피안 타율이 2할 6리였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빠른 공이 좀 사실 부활을 해야 돼요. 올해 이제 빠른 공이 부활을 해야지 사실 그래서 잘하는 거고요. 그리고 디백스 상대로는 홈 경기 4경기에서 3.28. 근데 그 체이스 필드 원정 5경기가 4.80이었고요. 나머지 한 경기를 더 붙었는데 그거는 2014년 때 호주에서 있던 2연전이었어요. 그때 커쇼하고 류현진 선수가 나왔죠. 그리고 류현진 선수가 사실 AT&T 파크에서는 잘해요. 근데 체이스 필드하고 쿠어스 필드가 좀안 좋아서 그렇지. 체이스 필드가 해발 332m고요. 거기에다 사막 때문에 건조해요. 사막 기후 때문에 타구 비거리가 엄청나게 잘 나와요. 그리고 담장 때문에 3루 타도 엄청나게 잘 나오고. 류현진 선수도 3루 타를 거기 체이스 필드에서 쳤잖아요. 그렇고요. 그래서 타자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경기장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실 체이스 필드는 이제 돔구장을 만든 거죠. 지붕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최신식 시설이고요. 좌측 외야에 수영장이 있죠. 그런데 드디어 올해 체이스 필드에 휴미더가 설치가 됐어요. 공의 습도를 조절하는 장치인데요. 이 휴미더라고. 쿠어스 필드에 휴미더를 제일 먼저 깔았거든요, 메이저리그가. 그래서 이 휴미더라는 그 습도 조절 장치를 그 설치해서 거기에다가 공을 보관을 해놔요. 그러면 이 야구공의 습도가 50%, 그리고 섭씨 21도 조건에서 약간 똑같이 보관이 된다고 쳐요. 그러면요, 공이 약간 습기가 먹어가지고 타구가 비거리가 짧아져요. 이제 디백스는 이제 리노 에어로스라는 트리플 A 팀한테 한번 휴미더를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좀 좋은 거야. 그래서 2002년에 쿠어스 필드에서 설치가 됐는데 그 이후 콜로라도 로키스가 사실 그렇게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어스 필드는 여전히 투수들한테는 지옥이죠. 그래서 디백스가 이제 쿠어스 필드에 이어서 두 번째로 휴미더를 깔아요. 사실 텍사스 레인저스도 이 휴미더가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수들한테 필요해요. 그래서 예전에 오렐 허샤이저 투수 코치가 막그 투심 패스트볼 싱커가 막 가르치고 그랬잖아요. 박찬호 선수도 투심 패스트볼 배우고. 근데 별로 레인저스가 효과를 못 봐가지고 아예 그냥 놀란 라이언의 그 생각대로 파이어볼러들을 엄청나게 양산해냈죠. 근데 이제 습도가 낮으면요, 공의 표면이 미끄러워져요. 그래서 그 브레이킹볼을 그
채서 던지는 과정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그 스프링 캠프가 원래 그 서부 지역은 애리조나주에서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애리조나주가 건조한 사막 기후예요. 그래서 스프링 캠프에서 사실 투수들이 그렇게 잘하진 못해요. 근데 뭐잭 그레인키를 포함해서 그런 브레이킹 볼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꽤 많아가지고, 근데 걔네들이 공 던지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올해 류현진 선수가 이제 새로운 커브를 갖고 왔잖아요. 새로운 커브를 갖고 왔는데 과연 류현진 선수가 이그 류현진 선수의 새로운 커브를 좀잘 어떻게 잘 먹히는지 테스트를 해보려면 사실 좀 투수들한테 유리한 경기장에 가서 했어야 됐는데, 하필이면 올해 첫 경기가 체이스 필드예요. 디백스의 체이스 필드. 그런 와중에 올해 체이스 필드가 쿠어스 필드에 이어서 두 번째로 휴미더를 깔았어요. 공의 습도를 기계의 힘을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높이는 기계예요. 그래서 그 류현진 선수가 이 슈미더의 효과를 볼수 있을까? 사실 한번 봐야 돼요, 아직은. 근데 이제 구종 가치가요. 류현진 선수가 사실 구종 가치가 제일 좋은 거는 그 체인지업이에요. 근데 너무 이제 어깨 부상을 당하고 돌아온 이후로 그 빠른 공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 버렸어요, 작년에는. 근데 이제 올해는 이게 어떻게 될까? 좀 지켜봐야 될 경기예요. 오늘 아침에 하죠. 그리고 일단은 류현진 선수의 디백스 상대 전적은 3승 3패 3.77, 10경기에 던졌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홈 경기가 4경기, 5경기가 체이스 필드, 나머지 한 경기는 호주 경기예요. 그리고 원정에서 류현진 선수가 사실 그렇게 승운이 없었어요. 그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완투했던 적이 두번 있거든요. 한 번은 근데 이제 홈 경기에서 에인절스 상대로 완봉승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의 완투가 이 체이스 필드에서 완투를 했는데, 하필이면 그 완투한 경기에서 이긴 게 아니고 졌어요. 완투패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8회까지 공 10개를 던졌는데 2피안타 2실점이었어요. 1회에 폴 골드슈미트한테 2점 홈런 맞은 이후 실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날 득점도 류현진 선수 혼자 했어요. 그만큼 혼자 다 했는데 완투패 당했어. 그렇구요. 근데 작년에 사실 좀안 좋았지. 근데 디백스 상대로 이긴 거는 전부 다 원정이에요. 되게 잘 던진 건 홈에서 더잘 던졌고, 이긴 거는 원정에서 다 이겼어요. 이게 왜냐면 홈에서는 득점 지원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근데 체이스 필드가 타자들한테 유리하다 그랬잖아요. 타자들한테 유리하면 다저스 타자들한테도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류현진 선수는 체이스 필드에서는 이제 팀 동료들의 득점 지원을 좀 많이 받았던. 그러니까 사실 그래.
디백스 상대 전적이 홈에선 잘 던지고 쳐. 원정에선 좀 얻어맞는데 이겨. 약간 그런 경기가 많았어요. 아, 뭐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원정 경기에서 류현진 선수가 그때 디백스 상대로 3안타 쳤잖아요. 근데 그 3안타 친 경기가 원래 류현진 선수는 한 1점인가 2점인가밖에 안 내줬어요. 근데 류현진 선수 다음으로 나온 그 로날드 벨리사리오인가? 지금 걔 어느 팀가 있는지 그 모르겠는데요. 그 벨리사리오가요. 그때 이제 엄청난 그 분식회계로 그 책임주자들을 다 불러들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류현진 선수도 실점이 좀 많아져 버리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벨리사리오가 별명이 로날드 불리사리오가 됐죠. 로날드 불리사리오라고 그 불지르는 투수가 됐다. 그리고 그 불리사리오에 이어서 그 9회에 나오는 브랜든 리그. 브랜든 리그의 별명은 블랜든 리그가 됐었죠. 그래서 결국 그 6월부터 그때 이제 다저스가 지구 성적이 그 지구 꼴찌까지 내려갔었어요. 꼴찌까지 내려갔는데 결국 특단의 조치를 취했죠. 마무리 투수를 켈리 젠슨으로 바꿨죠. 그러고 나서 다저스는 엄청난 연승 행진을 시작하더니 전반기 마지막 날 승률을 정확히 5할로 맞추고 그리고 엄청난 질주를 시작해서 결국은 6개 디비전 중에 제일 먼저 지구 우승을 했어요. 결국은 엄청난 상승세였죠. 그랬고요. 그래서 오승환 선수, 통산 397세이브. 몰라, 오늘은 아마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오늘은 아마 오준화가 다시 9회에 등판을 하겠죠. 그러니까 오승환 선수가 어저께 세이브를 딸수 있었던 이유는 오순화가 이틀 연속 나와버렸다는 거. 그래서 아무래도 그 역할을 좀 많이 맡기나 봐요, 로베르토 오순화한테. 그래서 그 연투 후에 하루 휴식 그런 거할 때는 오승환 선수가 마무리를 나올 것 같다. 근데 문제는 오승환 선수도 사흘 연속 연투는 힘들 거예요.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가 있어서 사흘 연속 연투는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사실 최지만 선수가 어떻게 최지만 선수하고 오승환 선수는 어떻게 운 좋게 팀하고 계약은 했어요. 그리고 최지만 선수는 일단은 그 스프링 캠프 말미 시점에 옵트아웃을 행사할 기회는 사라졌어요. 원래 옵트아웃 권한이 있었거든요. 그 개막전에 로스터를 못 들어가면 그럼 나 FA 되겠다 하고 조항을 걸었는데 최지만 선수가 시범 경기에서 잘 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그럼 혹시 모르니까 좀 데리고 있어 보자 해가지고 일단 개막전에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최지만 선수가 그 대타로 나와서 득점을 했죠. 그랜드 마이너 갔어. 하루 만에. 진짜 하루 만에 마이너를 가가지고 옵션을 써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6월 15일에 역시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없으면 그때는 그 옵트아웃 권한을 쓸 수가 있어요. 그 로스터에서 빠져버리면. 그럼 최지만 선수가 다시 이제 옵트아웃을 쓸 건데,
어떤 팀에 갈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일단 그러니까 최지만 선수는 지금으로서는요 최대한 가치를 올려놔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 최대한 이제 불방망이 휘둘러 놓고 언제든 다른 팀 가서 좀 유용하게 써먹힐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돼요. 그건 준비해 놔야지. 안 그러면 앞으로 기회 오기 힘들어요. 자, 오늘 한 10시 반, 10시 40분 그때쯤엔 류현진 선수가 선발인데요. 아직 아프리카 TV에서는 중계권이 없죠. 아직은 중계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직은 중계권이 없으니까 제가 중계 방송은 못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엔 제가 경기를 중계를 할까 말까 일단 생각 중이에요. 중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오늘은 KBO 리그 경기 좀 땡기는 거 있으면 중계할게요. 사실 다른 방송도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이따가 밤에 그거 컨텐츠 할 거예요. 제주 4.3 사건. 제주 4.3 사건 컨텐츠를 할 거라서 일단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오늘 류현진 선수의 그 경기 그냥 저는 그 경기를 보고 경기 보고 기사를 써야죠. 그리고 만약에 오늘 저녁에 제가 만약에 야구 경기를 중계를 할 거면 할수 있으면 코멘트를 달고. 근데 제가 오늘 외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오늘 외출을 할 수도 있어서 일단은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아이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침에 류현진 선수 그 등판 경기를 관전하려면 네, 아마 컨디션 조절이 좀 필요는 하겠죠. 자, 오늘 류현진 선수 네, 한번 이제 휴미더도 좀 설치가 됐겠다. 한번 좀잘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잘 던져봤으면 좋겠고 자, 오늘은 그래서 야구 이야기 녹화는 여기서 끊을게요.